그렇다면 과연 이 옹치기 닭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단 생닭에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손질한 다음 여러가지 쪼르륵하게 이 국물이 다 쫄아야지. 아 지금 부은 국물이 다 쫄다가 또 쏘는 거예요? 예. 국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육수가 푹 졸아져 줘야 비로소 옹치기 닭이 된다는 사실. 국물이 다 끓어서 쫄 때까지 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 어머니 닭을 너무 오래 삶으니까 질기지 않아요? 아니야. 안 질깁니다. 달인뼈 양념이 닭에 골고루 스며들 때까지 50여 분 동안 끓여줘야 하는데요. 닭 장사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올해로? 올해 지금은 된 적 한 30년 되지 우리가 했는지는. 30년 하셨어요? 예, 30년. 달인의 30년 내공이 담긴 옹치기 닭. 그 중독성 강한 맛에 연신 찾게 된다는데요. 애가 쓰여가지고. 연어 간장 닭과는 다른 오묘한 맛. 사장님. 홍지 안 들어가요? 그건 이거 비밀. 비밀. 이거 비밀이지. 아니 잘은 모르는데 느낌으로 혹시나 홍씨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단맛이 묘한 단맛이 나요. 좀 더 좀 끈적끈적하다고 해야 되나? 끈적끈적. 뭐 네, 네. 좀 더 단맛이 좀 더 막 강하고. 아. 간장 맛보다 좀 단맛이 좀 더 강하더라고 그러니까. 소스 맛이 특별한데. 다 특별합니다. 네. 소스가 뭘로 만드시는 거예요? 간장. 왜 간장? 간장? 예, 예. 간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간장, 예. 예, 간장만 들어갑니다. 실제 사용한다는 간장을 보여주는 달인. 예, 예. 달인의 양념도 육안으로 보기엔 일반 간장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의심 많은 제작진 시간을 두고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약 5분 후 놀라운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변함없는 일반 간장과 달리 딱딱하게 굳은 달인의 간장 양념. 달인 비밀이 뭔가요? 간장인데 그냥 간장가야 되겠습니까? 그 맛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달인의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장독을 대하는 손길에서부터 남다른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달인표 간장. 사람들 입맛 당기는 그 간장 맛에 대체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건지. 장독 안에 간장을 퍼올리는 순간 간장 안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무언가 저것이 뭔고 하니 달기로 유명한 청도 감을 말려 만든 감말랭이 되시겠습니다. 한 3, 4일 정도 나 숙성 씩 놨다가 그러면 하면 이제 감말랭이가 다 우러나지. 그렇다면 간장에 빠진 감말랭이 맛은 어떨지? 고감이요. 짭짤한데 맛있어요. 짭짤한데 맛있어요. 설레다 진짜. 아 보통 간장이 아니구나 이게. 아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꽃감물을 넣어마예. 꽃감이 달다입니까? 네네네. 달지예. 예. 그 단맛이 우러나겠나 싶고 또 사람 몸에도 또 설탕만 넣잖아요. 설탕 넣으면 설탕 넣으면 감칠맛이 또 그대로 나잖아고. 아~ 또 설탕 하면은 감말랭이 넣고. 엿을 좀 넣고 그게 낫지. 홍시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분 있어요? 예. 홍시가 아니고 감 꽃감이 들어가는데요? 꽃감 들어가요. 그러면 맞췄네. 우리 너 맞췄네. 설탕 맛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그게 안 들어가겠나 싶어요. 감의 단맛과 영양이 그대로 담긴 감말랭이를 넣어서 3일 동안 숙성시키면 일반 간장과는 격이 다른 달인표 간장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늘, 양파, 배 등 감칠맛 더해줄 가진 재료를 같이 넣어주고 나면 오호, 때깔부터 뭔가 달라 보이네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물엿까지 넣어주면 비로소 완성. 네, 이리 하이긴 애들은 뭐 감말랭이 넣고 하는 거로 이랬다 그대지. 이것도 다 비밀로 내가 하는데. 역시 30년 경력의 달인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손님이 원하면 닭을 잘라서 요리하기도 하는데요. 닭 자르는 솜씨가 78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거침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손질된 닭에 달인표 특제 간장 양념을 듬뿍 부어서 익히기 시작합니다.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중간중간 특제 양념을 부어주는데요. 닭이 익어가는 동안 그릇을 따뜻하게 데우는 달인. 차분 그릇에 퍼면은 음식 식거든요. 이 그릇을 뜨끈뜨끈하게 한다. 그래야
그러면 이 음식을 담고 음식이 다 물다는 거죠. 그게 다 안 식거든. 윤기 좔좔 갈색 빛으로 잘 졸여진 닭을 뜨끈뜨끈한 그릇에 양념까지 싹싹 긁어 푸짐하게 담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시골 인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손님.